리뷰입니다. 네, 오늘은 틈새라면 세 봉지에다가 콩나물 팍팍 넣고 끓였고 고춧가루 조금 넣었어요. 아, 이따가 밥도 말아 먹을 수 있으면 밥도 말아 먹겠습니다. 와, 지금 촬영 준비하느라 조금 불었는데 전 원래 콩라면을 더 좋아하니까 잘 먹겠습니다. 아, 맛있다. 뭔가 라면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? 무. 아니, 제가 요새 다른 끼니를 먹을 때도 계속 밖에 나가서 먹거나 배달시켜 먹거나 하니까 라면을 먹을 일이 없었는데 라면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. 세봉은 금방이군. 이렇게 면이 좀 남았을 때 밥입니다. 아, 뜨거. 밥을 우와 이렇게 말아볼게요. 오, 수증기가 와, 저는 밥도 이렇게 라면 좀 있을 때 먹는 밥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
와. 라면 좀 많이 남았었네. 와, 이건 이제 최고다. 너무 시원하다. 네, 잘 먹었습니다.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일단 없었고, 역시 한국인한테는 한국 라면이 짱이에요, 진짜. 와, 이 칼칼한 맛 최고입니다. 콩나물 넣어서 더 시원했어요. 국물까지 싹싹 이렇게 먹어봤고요. 맛 설명할 게 없네? 네, 어쨌든 이렇게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저랑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은 여기서 끝!